아니 뭐 사람이 물건이야? 사람이 물건이냐고? 시청에서 그러면 좋다. 우리 한번 우리 마을 주민이 요구하는 우리는 이미 2007년 11월 9일 강정 마을이 생명평화의 마을이며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고향으로 살아갈 것임을 선포한 바 있다. 이것은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반생명적 전쟁 준비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민주주의 국가가 스스로 국민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끝내 강정 주민들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기대와는 달리 위성과 폭력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였고 제주도정은 이를 방관하거나 스스로 도민의 편임을 저버리는 행위를 가담하여 왔다. 그리고 오늘 가식적 명칭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이 한교환 국무총리의 참석으로 진행되려 하고 있다. 안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을 강대국 패권 경쟁의 제물로 만들 뿐이며 스스로가 전쟁의 소용돌이를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 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은 단지 중국이 비난을 피해보고자 하는 면피용 수식어일 뿐임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준공을 엄미 꾸짖으며 다시 한번 생명평화문화마을 강정으로 재선포하려 한다. 강정은 해군기지 마을이 될 수 없다. 이제까지 그리하였듯 앞으로도 강정은 생명과 평화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마을로 살아갈 것이며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의 고향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문자로 기록한 강정마을의 기록은 불과 450년이나 우리는 훨씬 그 이전부터 강정마을이 실재하였음을 알고 있다. 최근 해군기지 정문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사실을 아득한 고대로부터 이곳에 전락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평화를 더러운 군납발로 짓밟는 죄값을 그대들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부디 하늘이 순리대로 인간의 도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기지인 이 해군기지가 없어지고 평화의 전진기지로 탈바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최근 미사시간 차량 통행 방해에 대한 고등법원 무죄 판결 사건이 있었다. 집회 표현이 자유, 양심이 자유를 보장한 판결이었다. 이는
당연한 판결이며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에게 생해진 권력을 통한 폭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부, 국민을 탄압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정부는 곧 국가의 적이다. 국가란 단지 영토와 영해, 영공 따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민이 곧 국가이자 하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광활한 영토가 있다 해도 국민이 없으면 국가는 없다. 따라서 그 국가의 실체를 해야 하거나 폄하하려는 정부가 있다면 바로 국가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에 반하는 정부는 결코 성공하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적으로 여기며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했던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깊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과하기 바란다. 상생과 화합은 말로만 또는 물질적 보상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생명 평화 문화마을 선포식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과 평화의 상징인 구럼비를 온전히 돌려받기 위함이다. 샘솟는 용천수를 수십 개나 품어 아는 바하이 구럼비는 그 자체로 생명이 보금자리였다. 그리고 방문하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경탄과 경외심을 명상으로 영성으로 발련되어 평화를 이루게 하는 축복이 화신이었다. 지구를 살아있게 만든 생명이 강인함과 끈질김을 믿기에 구럼비 바위는 비록 콘크리트에 묻혀 있다 해도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여 다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여 구럼비가 돌아오는 그 날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 천명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려 우리는 모였다. 작은 꽃망울들아, 오늘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땅을 축복하리라. 작은 풀벌레들아, 오늘을 노래하라. 이 땅은 결코 죽음을 부르는 전쟁기지 따위가 발을 뻗을 자리가 아니다. 어린 소년 소년들이야, 오늘은 기쁘게 춤을 추어라. 이 땅의 삼촌들은 단 한 번도 패배하거나 굴종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강정은 언제나 생명 평화 문화 마을입니다. 2016년 2월 26일 강정 마을 내 생명 평화 문화 마을 선포식 참가자 1도 고맙습니다.